꿈은 스타카. WFK 청년중기봉사단 필리핀 1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진. 팀원을 맡고 있는 김예진. 팀원을 맡고 있는 서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드프렌즈 청년중기봉사단 사업 담당 PM을 맡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저희 필리핀 1팀은 신체건강, 사회정서, 그리고 세계시민과 영상촬영팀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베풀고 나누는 입장이 아닌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받은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오시는 이주 외국인분들을 지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해외 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WFK 청년중기봉사단을 알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나갈 수는 없지만 현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갈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현지 수혜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그네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저희는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지 상황에 따라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도 덜어 있어 실시간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봉사활동은 처음이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는 것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원분들과 반장님과 함께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그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육봉사를 하면서 수혜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니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수업 중에 포토샵으로 편지를 만드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 중에 현지 학생들과 편지를 직접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현지 학생이 저희에게 써준 편지 중에 한 문구가 떠오르네요. You give hope on my tomorrow. 현지 학생들이 저희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편지를 읽고 저희도 보람차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근무할 때 저희 현지 직원이 한국어를 전공했는데요. 그 현지 직원이 교육학 봉사단원한테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한국어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코이카 직원이 된 거죠. 사실 우리 봉사단원들이 지금 활동하는 게 그 현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사실은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 중기 봉사단이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꾸준함과 책임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학생들이 주는 피드백이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이 활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봉사활동이 끝나더라도 다른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제는 대면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꿈은 물감이다. 저희가 하는 봉사활동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아이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물감이 물에 퍼지는 것처럼 저희의 봉사정신도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같은 꿈은 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 그 홀씨가 싹을 틔우고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가꾸고 좀 더 많은 걸 주고 나면은 그 홀씨들이 또 현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같은 꿈이란 홀씨라고 생각을 합니다.